네, 이제 우리 책으로는 그 161페이지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유인물 89페이지를 보시면서요. 그 가등기는 매년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온 내용이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 나온다. 자, 먼저 가등기에 대한 개념부터 보죠. 가등기. 가등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등기라는 거죠. 그 자체로는 이제 효력이 없고 장래 이제 종국등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등기다. 기억하시면서 밑에 이제 가등기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가등기는요, 지금 현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때, 즉 장래의 본등기 청구를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장래,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야.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이요, 말소등기 청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소유자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소등기라는 거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가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나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매매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돼 버렸습니까?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가 돼 버리는 거죠. 말소등기래야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 없이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또는 취소와 동시에 무효이면은 처음부터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갑이 소유자인 되었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갑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고,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했습니까? 말소를 청구하게 되겠죠.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구별이 굉장히 간단해요.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아닌 사람 행사하면 다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청구를 하는 사람, 등기 청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냐 아니냐만 구별하면 되는 거죠. 소유자가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 청구는 없습니까?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해요. 그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 굉장히 구별도 단순하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법상 물권 변 등기법상 권리 변동 그러면요. 우리가 보이 변소 설처 이렇게 외웠잖아요. 변소 설처 여섯 가지가 듣게 된다.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그래서 외웠잖아요. 그럼 이 중에 썼습니까? 가운데 네 개만 가등기가 되고 맨앞 보존, 맨 뒤에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존은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자가 지금 보존하는 등기잖아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상관이 없고,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걸 말하는데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처분 제한에 대한 청구권 이런 거 없고요. 보존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존과 처분 제한 맨앞맨 뒤에 넣었으니까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요. 자,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X 물건 줄게 해가지고 이 사람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채권적 권리가 발생합니까?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죠.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너한테 줄게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였습니까? 이제 넘겨드는 채권적 권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한다든지 정지조건이 성취되면은요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채권적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종기가 도래해버리면요 물권이 바로 복귀가 된다고 했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소 없이도 해제 효과하고 동일합니다. 해제 조건도. 다만 해제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해제 조건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거지. 효력은 동일해요, 거의. 그러니까는 종기나 해제 조건이 성취돼 버려 종기가 도래하거나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요. 물권이 바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채권. 장래, 우리가, 법률행위가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네 가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때 가능 적법 타당성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확정은 장차 이루어지죠. 장차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청구를 못 하겠죠. 근데 장래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요. 확정될 권리를 미리 어떻습니까? 가등기,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가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적으로도 확정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정되면 그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장래도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채권적 권리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러면 가등기도 당연히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장래에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약완결권이죠. 여러분이 민법 시간 했습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은요, 청약과 승낙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약을 통해서 나중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약 완결권이요. 예약 완결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예약만 했다가 나중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그때 기로서 매매가 성립돼가지고요,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예약 완결권을 언제 행사할 것인지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매수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돈 생기면 예약완결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어떻습니까? 매매가 성립될 수가 있잖아요. 성립될 수 있다는 건 장래에 이전등기 청구권이 확정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약완결권은 미리 가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약완결권이라는 것이요, 민법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요.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해보죠. 이 물건, X 물건을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요. 살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려고 했대요? 10억에 판대요. 당장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3월 1일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이 되면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7월 1일이 되면 나한테 팔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네가 7월 1일까지 돈 가져오면 팔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장나 7월 1일까지 돈 가져오면 매매를 하기로 하는 예약만 한 거죠. 이게 매매 예약이잖아요. 모든 예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채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예약을 통해 가지고요, 7월 1일이 됐어요. 7월 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7월 1일이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계약하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때 7월 1일에 예약완결권, 그러니까 이때 예약완결권을 매매에서 예약완결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예약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매매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예약완결권이라는 것이요, 을만 행사하게, 그러니까 예약완결권 행사할 때요, 다시 또 갑의 승낙이 필요하냐? 이 사람은 돈 가져오면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약완결권 행사했을 때 다시 갑의 승낙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예약완결권은요, 매도인도 가지고 있고 매수인도 가지고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매도인만 또는 매수인만 가지고 있다고 볼까요? 쌍방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돈 없으니까 예약만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약완결권 행사해가지고 매매를 성립시킬 리가 없겠죠. 돈 없는 사람한테 왜 팔아요? 그러니까 예약완결권을 누구만 갖는다고 보겠습니까? 매수인이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돈 구해가지고 예약완결권 행사하지, 매도인이 우리 돈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약완결권 행사할지는 없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을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도 어떻습니까? 일방예약으로 보는 거죠. 매수인만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예약으로 보는 것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규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현실을 어떻습니까? 현실의 상식을요 그대로 성문화, 입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현실하고 다르게 만약에 법의 규정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개정돼야 되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연결시켜서 민법을 이해하면요, 민법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상식을 입법화 시켜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약완결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매 예약을 했을 때는 매수인 이 사람에게만 예약완결권을 인정하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약완결권은 어떻습니까? 미리였습니까? 을이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장래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예약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약완결권이죠. 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것은요, 한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요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등기의 형식을 보죠. 그럼 가등기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을 했던 것인데요. 가등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를 하게 되면, 엑스토지 15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은 채권이 발생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 이전 등기를 요구하신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날 바로 돈 지급하고 이행받는 거 아니죠. 돈을 뭐 짊어지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이행기를 4월 30일로 정했어요. 이때 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였습니까? 그러면 4월 30일이 돼야 비로소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채권은 발생했지만 지금 청구하지 못하고 4월 30일에 잔금 지급하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청구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채권적 청구이 되겠죠. 아주 소유지 아니잖아요. 채권적 청구이죠. 근데 그 사이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준비했었습니까? 가등기를 이제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가등기를 이제 중도금 보통 지급하면서 이렇게 가등기라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만약에 계약금으로 1억 내고요, 중도금으로 6억 지급하고 잔금 3억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중도금 6억까지 받고 난 다음에 4월 15일에 중도금 받은 다음에 4월 20일에 딴 사람한테 처분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중양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이 제3자가 갑의 매도, 그러니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만 않았으면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없습니까? 7억 사기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뭐예요?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자기의 장래 청구를 미리 보존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계약만 한 상태에서도요, 가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요, 매도인이 가등기를 안 해줘요.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요, 만약에 10억에서 만약에 20억으로 뛴다라고 해보죠. 뛰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받았던 1억 원에다가 1억 더해가지고 2억 상환하면서 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가등기를 또 말소해야 되는 또한 번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요,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안 해줘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등기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 뛰면은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일부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요, 10억짜리가 20억으로 뛰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어떻습니까? 계약금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를 못해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일부가 이행이 돼버렸으니까 해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가격이 두 배로 뛰어도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 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갑이었습니까? 보통 중도금 지급하면서 이제 어차피 중도금 받아버리면 어차피 갑은 해제도 못해요. 가격 아무리 뛰어도.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해줘도 갑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고요. 어차피 해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을도 어떻습니까? 가등기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면서 보통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중도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도 갑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고 가등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갑을의 합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계약서 근거에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계약서에 중도금 받으면서 가등기 해주기로 하는 어떤 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습니까? 우리 중도금 지급하면서 혹시나 몰라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갑이 내가 언제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가등기 것이 계약서에 합의가 돼 있어야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습니까?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정말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형식을 보죠. 만약 최초의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제 가등기를 하게,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요, 따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본등기가 되겠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등기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본등기고 가등기란 말이 있으면 가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요, 장래에 이루어질 등기, 본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요, 어떤 본등기를 하려고 가등기를 신청하는지를요, 신청 정보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 어떻습니까? 그 등기 옆에다 가등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라는지,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라는지,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라는지 이걸 알려줘야 했습니까? 그 거기에 따른 본등기를 한 다음에 가등기를 할 테니까 어떤 등기냐에 따라서 그 형식이 다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 형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장차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 이게 본등기가 되겠죠. 본등기, 어떤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했을 때는요, 가등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본등기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본등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본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앞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였습니까? 갑부의 주등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부의 주등기로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보죠. 저당권 등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그럼 본 등기는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디다 해요? 저당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를 할거 아니에요? 당연히 을구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겠죠. 을구의 부득이등기로 저당권 이전한 다음에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요. 저당권이 5억 설정돼 있어요. A가 B한테 저당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10억이라고 해보죠. 10억이라고 됐는데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10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만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10억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딴 사람한테 저당권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B가요. 자기 앞으로 씁니까? 저당권. 이건 설정이죠. 설정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B 앞으로 만약에 잔금 다 지급하고 저당권을 넘겨받으면 바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될 텐데 아직 이전 등기를 할 때가 안 됐어요.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안 나왔으면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어습니까? 이게 저당권 이전의 가등기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였습니까? 부기등기로 하니까 그 가등기도 당연히 을구의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 본등기 옆에다 쓴 다음에 장래 이루어질 본등기에 쓴 다음에 똑같이 하고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등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는지 다 했잖아요. 그럼 그 형식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등기 형식을 따로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 이제 형식을 보았고요. 형식을. 자, 그러면은 가등기 형식이고 그러면 가등기 절차요.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갑과 을 사이였습니까? 갑과 을 사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합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정말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등기는요. 갑과 을. 그러면 갑이 가등기 의무자,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했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합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등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데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등기는 단독으로 못하지만 가등기에 있어서는 본등기와 다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또 나중에 가등기 말소를 할 때도요, 일반적인 등기와 다르게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가등기에 있어서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 두 가지 단독 신청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죠.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를 보죠. 이거부터 보죠. 뒤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6억 중도금을 줬어요. 그러면 가등기 절차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갑이 협조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것을 갑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요. 을은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4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4월 30일 날 이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4월 30일이 돼버리면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인정이 안 돼요.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사하지 못하는 4월 30일이 갑이 가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4월 30일이 도래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본등기 청구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본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가등기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보름 기간 동안에 딴 사람한테 이중양도하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이때 가등기를 해야 되겠죠. 본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 보름 기간은 본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가등기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보름 만에 빨리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갑이 협조하지 않아서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가등기를 단독을 하려면요. 소장 제출하고 제1회 재판 날짜 받는데 벌써 몇 달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빨리 가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할 것을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되는데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가 아니죠. 만약 본등기를 한다, 이전등기를 할 때는요.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의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되지만 가등기만 냈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는요.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을 이제 가처분의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권력 행사를 보통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를 처분이라고 해요. 앞에 가라는 말에 붙으면요 임시적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완전한 처분이 아니라 안전한 행위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법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제 국가기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임시적으로 뭘 해요? 그럼 이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냐? 이것이 앞에 수식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회사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해임을 시키려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안 나가면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한참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다 말아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잠시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잠시나마 직무라도 좀 정지, 임시적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 주세요. 그럼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부정지 가처분을 하는 거죠. 또는 저 사람이 잠시 처분하는 걸 막아주세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잠시나마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가 앞에 들어오는 거죠. 직무를 정지시켜주세요. 처분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가등기를 해주세요. 이게 수식어라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에는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뭘 해달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돼 있으면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식어 없이 단순히 가처분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가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넣습니까? 가등기를 해주세요. 가처분이니까 이제 가등기 가처분은 임시적으로나마 빨리 가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 가처분을 임시적으로 좀 가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바로 신청을 해요. 그럼 가처분이나 감유 이런 것들은요, 바로 다음날 보내줘요. 빨리 가등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건 법원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 때요,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하고 중도금 지급하면 가등기 해주기라는 계약서가 있겠죠. 그 다음 내가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서 빨리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법원이 그걸 보고요, 알았다, 임시적으로 아마 빨리 가등기를 해주마 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왔었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우리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등기는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서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촉탁등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듯이 가등기는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신청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만약에 중도금 받고 갑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요, 또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법원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본등기, 이렇게 종국등기를 할 때는요, 종국등기를 할 때는 둘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항상 판결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면 공동 신청을 해야 되지, 단순히 등기자 갑의 승낙서만 가져와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승낙서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계약서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판결서가 아니면요, 공동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나 뭐 승낙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단독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자 갑에 승낙서만 가지고 왔었습니까? 단독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등기보다는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범위를 일반 본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넓혀준다는 거죠. 넓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 지급하면서 내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승낙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너 승낙서 안 써주면 나도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면서 이 사람 승낙서 받아가지고요, 바로 등기소 가서 단독으로 신청해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승낙서. 근데 깜빡 잊고 승낙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빨리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은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동이든 단독이든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나오죠. 넘기시면 이제 효력이에요. 효력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자,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가등기를 통해서 어떤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갑병 앞으로 3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맨 이전 등기를요, 뭐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는 있는 거죠.
자기가 가득 거래. 이 사람이 지금 계약금 1억, 중도금 7억 지급하고요. 아니, 중도금 6억에서 총 7억 지급하고, 6억에서 7억 지급하고, 잔금 3억만 지급하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잔금 7억이 없어요. 그러면 7억 포, 잔금, 아니, 잔금 3억이 없어요. 그럼 7억 포기라고 할수 없죠. 왜냐면 마침 정이라는 사람도 이 토지를 사고 싶어 하니까 어습니까? 이 사람한테 7억 받고 팔면 되겠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갑한테 3억 주고 등기 넘겨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10억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도 없습니까? 얼마든지 처분은 가능해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을 할 때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넘길 때 주등기니까 소유권 유예 권리는 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밑에 넣었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요.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처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백에서 소유권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분 제한 등기죠. 가압류나 가처분.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로 하겠죠.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요. 다 그 전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면 돼요.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처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한테 계약금만 받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딴 사람한테 팔아서 등기 넘겨줘 버리니까 이제 3중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잔금 지급에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못 팔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처분이 가능한 건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잖아요. 나란 계약이 있는데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요. 딴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다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가등기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가등기를 넘기기로 했는데 딴 사람한테 가등기를 넘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습니까? 나한테 가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돈 받고 넘겨주기로 했는데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 막기 위해서 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딴 사람한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분 제한 등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다 처분 제한 등기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총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요.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처분 제한 등기 없습니까?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소유권도 처분 제한할 수 있고 가등기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가능하고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으면 없습니까?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도 가능한 것이죠. 이해될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 거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는 직권 말소가 안 된다. 뒤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전에 한번 잠깐 봤어요.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다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볼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정 앞으로요. 예, 가등기 고리가 이전됐다고 해보죠. 자, 정 앞으로 가등기 고리가 이전됐으면요. 나중에 본등기는 의리합니까? 정의합니까? 자, 을이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에게 양도가 됐죠. 양도가 됐으니까 정만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 넣습니까? 당연히 정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의 본등기는요.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지만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가 지금 정한테 이전되는 거잖아요. 병에 대해서는 을은 병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권리가 정이 이전되기 때문에 정도 누구한테만 이전되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이전되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은요. 갑으로부터 이전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는 누가 하냐면요. 누가 하냐면은 자, 만약에 본등기 할 때요. 등기 의무자는요.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되죠. 민법에서 보면은 정이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매매를 했던 그 바로 그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본등기의 상대방은요 항상 그 매매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이에요. 그 상대방 항상 그 상대방.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권리 이전하기 때문에 항상 등기 의무자,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요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로요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으로 항상 고정돼 있고. 근데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없습니까? 처음에 가등기 할 때 그 등 매수인이 아니라요 현재 가등기 권리자 하는 거죠. 현재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의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민법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의무를 지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은 갑으로부터 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서 하겠지만요. 등기,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고, 상대방으로 해서. 그러면은,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요,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의 양수인이 되겠죠. 을이 정에게 넘겼으니까. 양수인.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요, 등기부로 그냥 옮겨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을 이해하면은 오른쪽 내용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민법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등기는 민법을요, 그냥 등기 기록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 앞으로 이제 본등기가 됐어요.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본등기가 되면은. 자, 항상 본등기는요, 가등기 밑에다가 본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정의 본등기는 어떻습니까? 2번이 될 것이고요, 병은 3번이 되는 거죠. 비록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둘 다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두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소유권자는 누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병은 3번이고 정은 2번이기 때문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 거죠. 이게 바로 가등기의 뭐예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할 때는 항상 가등기 밑에 칸을 쳐서 본등기를 하다 보니까 가등기의 순위가 항상 본등기의 순위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준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정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의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소유자인데 등기부상으로는 병의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거나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가등기에서 본등기의 순위가 2번으로 보존될 뿐인 것이지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4월 30일이죠.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가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소유권 취득은 4월 30일 날 하지만은 다만 이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 2번이 된다는 거죠.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에 우연 없습니까? 순위번호로 따지기 때문에 정의 소유자가 되고 병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등기의 효력인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 다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장차 본등기가 되었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보존시켜준다. 이게 가등기 효력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가시면요, 이제 가등기의 말소를 보죠. 말소. 자, 그러면 가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을이 가등기 권자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가 무효예요. 가장 매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갑을 사이 계약에. 가장 매매니까 채권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가등기도 이제 무효가 되겠죠. 이 가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하는 절차예요. 그냥 말소도요, 그냥 갑이나 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부로 말소시켜버릴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도 원칙은 공동이에요. 그러면 공동일 때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였던 갑은 없습니까? 당연히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청구한다는 것은 함께 등기소 가자는 거죠. 공동신청을 해서 갑이 을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병이요, 자, 가등기 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병이 되는 거죠. 근데 가등기 말소의 특징은요, 제3자 병도요, 이 본등기가 돼버리면 병이 직권으로 말소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제3취득자 병도 우리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갑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가등기 할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3취득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의 공동으로 또는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의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뭐 공동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없습니까? 제3취득자도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가등기 명인이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공동신청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이전 등기가 이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효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무효일 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이 등기, 을이 혼자 가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느냐요.
말소도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말소가 되어버리면 권리가 변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자기 권리를 소멸시킨다고 해서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말소도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공동신청의 원칙이 이제 을이 자기 권리를 소멸한다고 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등기는 좀 달라요. 가등기는 가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가등기 명의인이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게 또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감증명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또 2호가 뭡니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아니지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그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해라. 그래서 인감증명 첨부하는 1호하고 2호는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게 1호하고 2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은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을과 갑이나 병은 을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을의 승낙서만 가져오면요. 갑과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본등기는요.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의 승낙서를 가져와도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판결서 안 가져올 거면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만 가져오면은 갑이나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말소할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본등기에서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본등기보다는 폭넓게 더 단독 신청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거 유인물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4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1번이 공동신청이고 2번, 3번이 단독 신청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말소가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말소 등기 신청에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말소회복등기라는데 말소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에요. 적법하게 말소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말만 듣고 회복해줄 수는 없겠죠. 말소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인데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은요 누구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 청구하느냐는요 모든 경우가 다 공통입니다.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예요. 말소될 당시에 예를 들어보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전이 됐어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었죠? 그럼 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갑에게서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누구였어요? 병이죠.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1페이지 보시면요. 만약 이것이 가등기가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본등기 절차예요. 가등기는 처음과 끝이 다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본등기는요.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를 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공동으로 씁니까? 본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단독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본등기도 당연히 공동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본등기는 갑과 을의 공동의에서 가등기 밑에 뒀습니까? 본등기 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본등기는 가등기 밑에, 즉 가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가등기 밑에 줄을 긋고 본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요, 그 가등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가등기를 말소하진 않아요. 이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본등기가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요, 가등기는 본등기 때에서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본등기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요, 이제 본등기를 했는데, 을구예요. 이런 등기가 있다고 보죠.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 등기가 4월 20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등기는 4월 15일 날 되어 있고요. 그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죠? 그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에서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했을 때요, 이 저당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예요. 그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등기 할 땐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본등기 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면 내가 이 사람 돈 갚아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돈 안 갚으면 경매되니까.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침해하잖아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요. 이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들은요. 직권으로 말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했을 때이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등기할 때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된 물건 없으니까 사서도 안 되지만요. 돈 빌려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소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된 물건은요. 거래가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거래가 안 된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 만약에 요 등기가.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자, 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원래는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본등기를 해야 될 텐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본등기란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도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등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등기를 두번 넘겨줘야 돼요? 한 번만 넘겨주면 돼요? 한 번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지 두번 넘겨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매매에서요 본등기를 해 뭐요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본등기를 을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어요. 갑은 한 번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지 두번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죠. 똑같은 원인이니까 똑같은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서 한 번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번 없습니까? 또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답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번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근데 한 번만 본등기를,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해주면 되지 또 본등기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만약 요 등기가 있을 때는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4월 20일 날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이게 말소가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본등기를 하지 않고요. 3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이때는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돼요. 이건 4월 30일에 그냥 독자적인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은 계속 따라가요. 가등기가 본등기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됐어야 될 등기가요. 별도의 이전 등기가 되다 보니까 말소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원래 말소됐어야 될 등기가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요 다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본등기가 되면 이제는 비로소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요 여기로 7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번에 민법에서도 이런 판례가 있죠. 민법에서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요 별도의 이전 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럼 동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등기해주면 되지 두 번 등기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간 등기가 없다라면요 또 본등기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말소시키기 위해서 씁니까? 실익이 있으니까 이때는 본등기의 의무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거기서 보시면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을 경우죠. 이런 경우죠. 본등기 안으로 이랬을 때는. 그러면 가등기 격려 후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동일해요. 동일하면서 씁니까? 이런 등기가 없다라면 또 등기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런 등기도 없고 그 다음에 동일하다면 어떻습니까? 가등기 맨 마지막 보시면 되겠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반대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중간 등기가 있다든지 또 이 원인과 독자적인 또 다른 별개의 원인이 있어요. 다른 원인에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등기가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등기가 있으면은 다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등기가 없으면은 본등기를 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민법 판례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 문장을요 가끔씩 어떤 책을 보면요 등기 원인이 다르다면 다른 원인에서 이전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동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한번 해줬으면 되지 또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장이 원래 판례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원인에서 두 번 등기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본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요런 등기, 중간 등기가 있으면은 저걸 말소시키기 위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 요 또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를 보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뭐 소유권이나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안 됐으면요. 갑과 을이 공동신청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면 되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병 앞으로.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갑을 상대방. 우리 앞에서 했죠. 항상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요, 매매 계약을 했던 바로 직접 상대방. 민법적으로 하면은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럼 등기법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등기 할 때의 등기의무자.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등기법 쪽 용어로 사용하면은 가등기 할때 등기의무자. 민법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매매의 상대방. 그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본등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그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내용을 보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권리가 이전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가등기 권리는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자, 부기등기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본등기를 누가 청구해요? 정의 한다고 했죠. 정의 갑을 상대로 씁니까? 본등기를 하는 거죠. 갑에게서 정의로. 그러면 본등기 할때 등기 권리지 않습니까? 을은 양도인, 정의 양수인이 되겠죠. 현재 가등기 권리자인 양수인이 본등기 청구에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말들은 이제 그 등기법적 용어를 사용하니까 말들이 좀 어렵지만요. 요 그림 보시면 되겠죠. 정의 갑한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번 물어보죠. 잠깐 이제 확인해 보죠. 갑에게서 병에게로요. 소유권이 넘어갈 때 등기필 정보는 가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소유권을 넘기니까 이제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가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가등기필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등기 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가등기 권리증이 있겠죠. 그러면 가등기를 이전하니까 가등기 권리증을 가져야 되죠.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랍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요? 소유권의 가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요? 아니,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요? 소유권 넘기니까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소유권을 처분할 때는 소유권 권리증, 가등기 처분할 때는 가등기 권리증, 저당권 처분할 때는 저당권 권리증, 전세권 처분할 때는 전세권 권리증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을 처분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권리증, 갑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이때는 가등기 권리증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가등기 권리증은 그냥 소유권의 권리증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하고 4번은요, 가등기 얘기야, 본등기를 하기 전에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니까 매수인, 가등기 의무자니까 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매매를 한 상태에서 등기 원인이 있고 누군가가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다 상속등기를 생략한다고 했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해주느냐. 상속등기라고 본등기를 해줘봤자 이건 직권으로 말소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접 그냥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병 앞으로 상속등기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 을이 사망했어요. 을이 사망해가지고요. 정의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본등기를 할때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이었으니까 을 앞으로 본등기라고 정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느냐. 사망자면 그런 등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정 앞으로 바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으로는 등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다 그러면요 다 상속등기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 사람 앞으로 본등기하면 돼요. 정의 을의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보시면요. 공동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요. 즉, 가등기 권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하냐,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보존상속 용의권, 보상용 세 가지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 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어디에도요, 보존등기란 말 없고, 상속등기란 말 없고, 용의권등기란 말 없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 지분만. 전부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갑으로부터요, X물건 10억원에 A, B, C 세 사람이요, X물건 10억원에 삽니다. 이 사람이 5억 냈고요, 이 사람이 2억, 이 사람이 3억 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각각 가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자기 10분의 5를 본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 지분은 이 사람들한테 살 문제니까. 보상용 아니면요, 언제나 자기 지분만.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부에 대해서 할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상용은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보존상속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그러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전부 그러면 다 틀린 말이 된다고 그랬죠. 다 자기 지분만.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를 보았고요.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직권 말수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했네요. 직권 말수의 문제죠. 자, 그럼 이때요.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정의수, 이제 정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고,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고, 하나를 없애야 될 텐데, 뭘 없애느냐? 정은 2번, 병은 3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의 등기가 이 본등기, 즉, 가등기 이외된 등기로서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때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병에, 이 본등기를 할 때, 직권 말소되는 병에 승낙을 필요로 하느냐? 아까 잠깐 우리가 말수 회복 등기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예는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승낙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공동으로 와서 본등기 해버리면요, 그냥 직권으로 말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권으로 말수되는 등기는요,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A4로요, 저당권 등기 을구했는데 이건 4월 10일이에요. 그럼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처음 말소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선순위니까. 가등기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당권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가등기 이외에 들어간 4월 17일 날된 저당권 없습니까? 가등기 이외된 등기죠. 그래서 이 본등기를 침해하잖아요. 저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도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만약에 갑부예요. 무 앞으로요, 감유가 돼 있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죠. 근데 앞에 보니까 사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감유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2번으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되고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무의 감유는 없습니까? 을 가등기 고리자보다 후순위죠. 그러면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후순위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유는 보통 이제 경매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등기가 면제가 돼서 본등기 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경매를 못하는 거죠. 내가 선순위자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무에 의해서요, 아직 감유가 말소되기 전에, 즉 가등기 그냥 본등기 하기 전에 이 사람이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 개시 열전 등기가 돼가지고요,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만약에 본등기를 해버리면요, 감유는 없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경매 개시 열전 등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먼저 있으면요, 그러니까 후순위, 이거 후순위자들은 다 말소되는 거야. 다 말소돼요. 근데 후순위자들은 다 말소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 감유자가 있어요. 가등기 되기 전에 부동산을 먼저 감유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번이면 이건 3번이 될 것이고요. 이건 3의 1, 이거는 4, 이거는 5, 이거는 6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등기 겸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선순위자잖아요. 이건 말소를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 본등기를 하기 전에요, 이 선순위 감유 채권자에 의해서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경매 개시열전 등기 해가지고 경매. 그러면 이 경매 개시열전 등기는 없습니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요, 가등기 고리자가요,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등기는 없습니까? 가등기 이외된 등기죠. 가등기 이외된 등기긴 하지만요,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것은 가등기 이외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것도 말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요,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는데, 방금 했던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순위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 전이니까 선순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전에 선순위 감유 채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 등기는 없습니까? 비록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그냥 말소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매를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아버리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가압류가 선순위자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3번을 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압류 했고요. 자, 만약에 B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B라는 사람에 의해서 경매 개시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된 사람이 경매하는 걸 우리는 임의 경매라고 했죠. 등기된 사람은, 등기 안된 사람이 하는 것은 강제 경매가 되고요. 그래서 임의 경매, 경매, 임의 경매, 강제 경매를 우리가 급히 알 필요는 없고요. 경매가 진행돼요. 근데 이 사람은 후순위자잖아요. 말소될 사람한테 이루어지, 말소된 사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순위 A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비록 가등기 이외됐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그라미 3번이죠. 이것도 가등기 전에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자. 그러니까 선순위자에 의한 경매등기는 가등기 이외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 3번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4월 14일입니다. 가등기는 4월 15일이고요. 본등기 되면 지금 임차권 등기는 말수가 되고 그대로 냅둬요. 나중에 된 거잖아요. 이거 직권 말수가 돼야 되겠죠. 가등기보다 후순위자니까. 근데 만약에 원래는 말수가 돼야 되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요 4월 18일 되긴 했지만요 이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임차권 등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4월 15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요 점유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이미 4월 15일 전에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등기만 없습니까? 4월 15일 이후에 4월 18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등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부터 대항력을 갖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때로 소급해서 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등기는 4월 18일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여 가지고 사실 그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가 보증금 안 줘 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면은요.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때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4월 15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등기만 4월 18일 됐지만은 4월 15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등기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선순위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보시면요. 가등기 고려자에게 대항, 대항이 뭐예요? 선순위자라는 거죠. 선순위자니까 대항할 수 있죠. 후순위자면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보다 다 선순위자라는 거예요.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말수하지 못하는 거죠. 선순위자니까 후순위자는 말수하겠지만 선순위자는 말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 3, 4번이 다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면 1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은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드렸죠. 만약에 을이 여전히 가등기 권리자예요. 을이 가등기 권리자인 상태에서요. 정이라는 사람 앞으로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이제 가처분, 감유 등기가 됐다는 거죠. 가등기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은 만약에 본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도 그러면 말수가 되냐 있어서요. 요 등기는 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감유 등기는요. 가등기보다 후순위자가 아니죠. 부기 등기로 하기 때문에 동순위지 후순위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가등기에 그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감유 등기는 이것은 직권으로 말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러니까 핵심어는 앞에 있는 거예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면 후순위자는 말수하고 선순위는 말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가등기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동순위자예요. 동순위자는 말수가 안 된다. 후순위자들만 말수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소되느냐 말소되지 않느냐가 독립으로도 나오고요. 따로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근데 2, 3, 4번은 선순위자니까 당연할 것이고 1번은 동순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 3, 4번 어떻습니까? 2, 3, 4는 선순위자. 그러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못하고 1번은 뭐예요? 가등기가 동순위죠. 후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소하지 못한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3번, 4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등기도 시험 문제예요.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보죠.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A라는 사람이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X부동산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10억이래요. 그러면 10억을 바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지는 않겠죠. 계약금 1억 주고 그 다음에 10억이다 되니까 4월 15일날 중도금 6억 주고 잔금 3억 주면서 이제 전세권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이요. 중도금 지급한 상태였습니까? 바로 지금 본등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만 미리 해놓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이었습니까? 나한테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딴 사람한테 전세 내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세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을구의 주등기를 하겠죠. 전세권 설정등기 을구의 주등기를 하잖아요. 그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가등기만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저당권자가 들어왔고요. 3순위로 이제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이 등기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죠. 지금 가등기만 됐기 때문에. 아, 전세권을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이전되고 저당권 설정되고 전세권도 설정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이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밑에다 한다고 그랬죠.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제 본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이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건 말소되고 어떤 건 말소되지 않는지를 보죠. 이 전세권과 C의 전세권 없습니까?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럼 없습니까? 이 사람은 1번이고 이 사람은 3번이죠. 그러니까 A가 전세권을 취득하고 C는 없습니까? 전세권이 말소가 되겠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건 직권으로 말소예요. 그러면 이제 B의 저당권을 보죠. 또 A 의뢰 이전 등기나 B의 저당권을 보죠. 자, 전세권 가등기 된 상태에서 저당권부터 보면요. 전세권 가등기 된 상태에서 그래도 1번으로 전세권 그 전세금 받아가라. 나는 2번으로 저당권 피담보채권 받아가겠다. 상관없죠. 또 1번 전세권 차이라 나 2번 저당권이 하겠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이, 뭐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말소될 필요가 없죠. 이 저당권 없습니까? 전세권과 양립하지도 않고 이 전세권을 침해하지도 않죠. 이 사람 1번 전세 나는 2번 저당권. 그러니까 양립할 수도 있고 침해하지도 않아요. 또 소유권 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너한테 전세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겠다라고 들어왔으니까요. 이 A의 전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없습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나 전세권, 뭐요? 저당권 등기나 양립 가능하고 침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말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 즉 용익권 설정에 가등기에 본등기 했을 때는요. 양립할 수 없는 건 용익권만 양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 이외에 된 등기로서 용익권만 직권 말소돼요. 그러니까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가로 4번에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본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되고 또 2순위 저당권자가 들어오고 3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요. 저당권에 본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이 A의 저당권과요. B의 저당권 양립 가능하죠. C의 전세권도 양립 가능하죠. 소유권 등기도 양립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A의 1번 저당권을 침해하지도 않죠. 또 1번 저당권, 나 2번 저당권, 나 3번 전세권. 그리고 내가 노통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저당권과 없습니까? 이 세 등기는 모두 없습니까? 양립도 가능하고 침해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는요. 말소할 등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떤 등기도 다 양립 가능하고 침해하지 않으니까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등기부를 그려보면 당연하죠. 1번, 이 사람 소유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전세권. 자,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에게 본등기 했을 때는요. 직권 말소된 상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표, 그 그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표가 하나 있죠. 양립할 수 없는 것은요. 소유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용익권끼리만 양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만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직권 말소된 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가등기, 좀 길었지만요. 가등기를 모두 했고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166페이지 우리 책에서는 이제 관공서의 촉탁등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가 3, 4월 내용을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구분건물의 등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유인물로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공부를 심하게 시간 안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5분만 쉬었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